반갑습니다. 아, 구루미네로 놀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살구 미인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살구 미인금 지금 세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적심했던 하나는 저기 멀리 부산에 가서 잘 지내고 있다는데, 제가 눈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우리 원조 살구 미인금,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살구 미인금, 그리고 막둥이 살구 미인금이에요. 막둥이 지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분이 작아요. 얘도 분이 작은데,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요런 분이에요. 얘는 특히나 웃자라기로 소문난 아이예요. 웃자라기 잘한다는 걸로 소문난 아이예요. 특히 또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거나 하면 굉장히 웃자람이 심한 아이예요. 얘는 다행히 제가 적심하지 않고도 이렇게 통통한 얼굴 유지하면서 잘 커지고 있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베란다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추위만 조금 가시면, 영하의 날씨만 벗어나면, 밖으로 내놓을 거예요. 밖으로 내쳐야지만 얘들이 살수 있는 길이랍니다. 얘는 처음부터 워낙에 약한 아이가 왔어요. 목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같은 자식이라도 마음이 더 짠한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올금이 이렇게 하나 둘 올금이 네 군데 네개 다섯 개나 올금이 이렇게 달려서 왔어요. 이 올금이 달린 애들은 조금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녹색을 띠고 있죠. 예, 녹이 많은 금이 좋은 금이라고 그래요. 얘들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려면 이렇게 녹이 있어야지만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올금들은 예쁘죠? 보기는 예쁘죠? 이렇게 여기도 색감이 좀 틀리죠? 보기에는 예뻐 보인다 싶어도 애들이 이렇게 녹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쟤들 스스로는 광합성 작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얘들은 여기 그냥 같이 뿌리가 목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구 미인금 고르실 때도 이렇게 녹금이 많은 아이 골라 주셔야지만 오래오래 함께 같이 살수 있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실내에서는 완전히 웃자라기 쉬워요. 특히나 금 중에서도 금들은 거의 방근을 해서 키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키워본 바로는 이제 얘들을 살구 미인금은 얘만은 예외로 햇빛에서 달달 구워주셔야지만 그나마 요만큼의 미모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추위만 벗어나면 바로 노지로 내쳐야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살구 미인금이에요. 항상 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얘들을 이쁘게 키우려면 지금 통통하고 이쁘죠? 미인 소리 들을 만큼 예뻐요, 솔직히. 우리 집 식구가라서 아니라 예뻐요, 진짜. 다 예쁘다 그래요, 다른 분들도. 통통하고 얼굴이 통통해요, 진짜. 제가 손가락 한번 떼어볼까요? 이렇게 손가락 대비해도 이게 통통해요, 얼굴이. 요 뒤에 있는 얼굴도 얼마나 통통한데요. 얘들 개체수 늘리는 것은 적심으로 늘린답니다. 적심, 이렇게 모가지를 댕강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게 금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면 얘가 이꼬지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이꼬지로 얘들을 늘릴 경우 이꼬지가 된다 해도 이렇게 올금으로 거의 올금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얘들이 그래서 이게 적심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쌀고 미인군이. 그래도 우리 집 나름대로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살구 미인금 소개해드렸어요. 미인 소리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세요. 살구 미인은 꼭 다른 미인은 빼고 살구 미인은 꼭 로지에서 키워 주시라는 거 그거 하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감할게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